청남 권영안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삼각산 경국사 극락전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경국사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삼각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말사이기도 한 이 절은 서기 1325년, 그러니까 고려 충수왕 12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경국사 극락전에는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76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행서 글씨로 너무나 잘 쓴 글씨입니다. 잘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서 해석을 해봅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은 그대로 아미타불이고요. 제는 있을 제자입니다. 하방이란 말은 어느 방향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 이걸 정의하면은 아미타불 어느 곳에 계실까? 두 번째는요. 착득심두 절망망이라. 착득이란 말은 찰싹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심두란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마음의 머리니까 마음입니다.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그 생각이 마음에 찰싹 달라붙으면 절망망이라. 절은 끊는단 말이고 망망이라는 말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잘라서 잊어버릴 수가 없네.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하는 것이 한번 마음에 떠오르면 절대로 잊지 못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마음에 떠오르니 잊을 수가 없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염도 영궁 무염처라. 그래서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는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도달하는 곳, 생각이 끝간 곳, 생각조차 미치지 못한 곳까지 생각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생각 이어가다, 생각조차 끊기는 곳에 이르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어디에 되느냐 하면은 육문 상방 자근광이라. 육문이란 말은 사람의 육관을 말합니다. 안, 이, 비, 설, 신, 이를 뜻합니다. 육문에서 항상 바란다. 뭐가 바라느냐 하면은 자근강이라. 근강은 금색빛인데 금색빛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보랏빛 나는 금색입니다. 그게 바로 자근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육문의 문에서, 육근의 문에서 성스러운 금빛 광명 찬란하게 나오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도 읽어봅니다. 신제해중휴멱수라. 신제는 몸은 몸신자고 이거는 있을제자니까 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해중, 몸이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도 휴하는 것은 휴식한단 말인데, 여기서는 하지 마라 하는 금기의 뜻을 말합니다. 멱은 멱도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멱수라 하면 물을 찾지 말아라. 몸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도 뭐 물 속에 있으면서도 물을 찾느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몸은 비록 바다 가운데 있는데도 물을 찾지 말고, 그 말은 네가 바로 행복 속에 있는데도 또 뭐 행복을 찾느냐. 그대가 바로 건강 속에 있는데 또 뭐 건강을 찾느냐. 뭐 그런 거하고 상통하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여기 이 말은 일행, 날일자 행이니까 날마다 간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산봉우리 영자고 위상자입니다. 날마다 산봉우리 위에 가면서 막심상이라, 산이라, 산을 찾지 말아라. 우회하고 맹 똑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날마다 산봉우리 위를 거니면서 산을 찾지 말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아미타불 어느 곳에 계실까? 마음에 한번 떠오르면 잊을 수 없네. 생각 생각 이어가다 생각조차 끊긴 곳에 이르면 육군의 문에서 성스러운 금빛 광명 찬란하게 나오네. 몸은 비록 바다 가운데 있는데도 물을 찾지 말고 날마다 산봉우리 위를 거니면서도 산을 찾지 말게. 이 시간에는 경국사 극락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